이제 3D 프린터를 오래 사용을 했으니까 그 3D 프린터 약간 연대기 역사 뭐가? 제품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뱀부가 출현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크릴리티가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치.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 제품들이 탕탕탕 이게 큰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런 입장에서 한번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3D 프린터 가장 먼저 처음 쓴 모델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입문하게 됐던 모델이 A넷입니다. 방금 A넷, 말씀하셨던 A넷 A8. A8. 네. A넷 A8을 구입하게 된게 계기가 돼서 그 뒤로 이렇게 3D 프린터 유튜브도 활동도 하고 또 흠뻑 빠지게 됐던 거죠.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아몬드라고 혹시 아세요? 아몬드, 그 오픈 크레이터스의 맞아요. 아몬드. 그 아몬드. 네. 사실 이 오픈 크리에이터즈 카페가 사실 사람들은 거기가 3D 프린터 회사였다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A넷 A8을 입문하고 나서 그몇달 뒤에 문을 닫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국내에 나름 저가형 FDM 3D 프린터를 처음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런 이제 오픈 크리에이터즈라고 하는 카페도 운영했던 회사가 만들었던 게 아몬드. 그 종이로 돼 있고, 아니요, 걔는 마네킹이라고 하는 그 다음 모델. 그 다음 네. 모델이고, 그전 모델이 이제 검정색 둥근 네모로 만들어진 프린터. 처음에 그 프린터를 이제 2013년에 대학, 13년에 네. 13년에. 엄청나게 일찍 시작하셨네요. 네. 그때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 3D 프린터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대학원 때부터. 네. 그래서 그때 그 알몬드가 그래도 나름 혁신이었어요. 그 이유가 일단 히팅패드. 사람 히팅패드도 아, 그 당시도 없었거든요. 히팅패드가 있었어요? 네. 그 오. 당시가 이제 히팅패드가 막 디폴트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처음에 나온 3D 프린터들은 돈을 추가해야 히팅패드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오토레벨링이 그때 처음 아, 들어왔었죠. 그때도 배드레벨링이 네. 있었어요? 그거는 아직도 있어요. 제 작업실에. 정말? 네,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얘는 정말 정말 버리지도 팔지도 못하는 정말 애증의 프린터, 나의 뭐랄까 시작과 함께한 맞아. 아이라서. 저도 그 A넷 A8 메탈 프레임으로 개조하고 이거저거 막 바꿔서 지금은 형태는 완전히 다 달라져 있거든요. 근데 얘를 팔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막 쓰진 네, 않지만.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A넷 A8이 막 유행을 했을 때가 제가 이제 한창 그 여행을 메이크업 페어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여행을 할 네, 때였었거든요. 제 입문할 때 많이 예. 뵀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A넷을 안 쓰고 제가 이제 딱 국내에 들어왔는데 엔더3가 이제 한 획을 긋고 있었죠. 2018년도 아닌가요, 그때가?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 말인가 아마 엔더3, 네,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롤러 방식인데 왜 이렇게 잘 나와? 가격은 왜 가격도 비싸? 싸고. 그래서 정말 이제 3D 프린터 쓸만하다. 네, 딱 그때가. A넷을 아크릴 바디로 해서 한 거를 저는 그 메탈로 전환을 할때또 비용이 또 들고 많이 하잖아요. 들죠. 근데 그거를 메탈 프레임으로 한게 그렇게 나왔다는 걸로 되게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때. 진짜 좀 센세이션했어요, 그 가격대에. 그쵸. 그리고도 미국에 메이크업 페어를 계속 나가니까, 왜그 메이크업 페어에 나가면 그 자기 장비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셋업을 해놓는단 아, 말이에요. 직접 들고 가세요, 아니요, 그거를? 저는 안 들고 간데, 다른 이제 출품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진짜 2018년에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다 엔더3였어요. 다 엔더. 진짜. 외국에서. 그래서, 와, 엔더3가 진짜 이제 시장을 씹었구나라는 그렇죠. 표현할 정도로 다 사람들이 엔더3 너무 칭찬하고 너무 좋고 나 이거 집에 8대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미국은 네. 그 게라지 문화가 있다 보니까 창고에다가 정말로 자기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근데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이 크릴리티가 큰 일을 냈구나. 그러면서 이제 크릴리티의 약간의 춘추전국시대가 지나가 온것 같아요. 거의 그걸로 성장한 회사라고 할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나마 한국에서는 유행을 했던 게 이제 킹룬. 킹룬. 네. 아, 근데 해외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나요? 이게 킹룬이 전략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는 데는 러시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러시아를 갈 일이 없어가지고. 아, 맞아. 킹룬 그 매뉴얼을 딱 하는데 기본이 러시아어로 돼 있어서 좀 당황했던 적 그래서 있어요. 얘네는 시장이
타겟이 좀 러시아 쪽인 것 같은데 그 킹눈도 그렇지만 그 원래 크릴리티에서도 엔더2를 만들어서 썼는데 걔는 완전 망했거든요. 근데 아 맞죠. 엔더2 되게 좋아하시죠. 되게 좋아해요. 네. 지금도 되게 잘 써요. 근데 보니까 아 이게 서양의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아. 게라지가 없어서 기계가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요. 아. 근데 이 킹루니는 사실 기계가 외팔보에 네, 되게 작게 만들었죠. 작으면서도 볼륨이 엄청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180, 18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격도 저렴해. 저렴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킹루니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프린터를 갖다가 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재정이 10만 원 언저리 예산이다 그러면 킹룬 20만 원대는 엔더 뭐 이렇게 추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저렴하게 입문할 수 있는 메이커임에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막 광군절에 누가 킹룬이 더 싸게 사나 아 맞아 카드 할인 뭐 이렇게 먹여갖고 12만 원에 샀어요 막 서로 막 댓글이 누가 싸게 사나를 댓글을 다면서 네. 아 진짜 킹룬이 약간 대세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보니까 좀 한국에서의 시장이고 그게 생각해서 보니까 이 우리의 특수적인 상황이 공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은 작으면서 또 가성비가 높은 프린터를 선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푸르사 제품을 이제 아픈 추억으로 이따가 가긴 했지만 그 이제 푸르사도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그렇죠. 푸르사의 또 팬층이 엄청나게 또 두터운 것 같아요. 오픈소스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계신 분들. 푸르사 쓰고 계신가요? 저는 오리지널 푸르사를 쓰진 않고 짜푸르사에서 중국에서 네, 저렴하게 클론? 나온 클론 제품을 사용을 했었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출력은 되게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푸르사가 MK3라고 하는 그냥 명기를 만들어내는데 MK3 이후로 MK3 플러스 뭐 S 플러스 이름만 조금만 바꿨지 거의 그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가서 계속 발전시켜 나왔거든요. 그거를 거의 한 4년을 사골국처럼 우려먹어갖고 저는 푸르사가 오히려 또 많은 오픈소스 문화에 헌신을 하고 했지만 푸르사가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사실 한국은 이제 약간 침체기 아픈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글로벌로 하더라도 뭐 크게 변화가 있었나 싶긴 한데요. 어때요? 아, 근데 저는 이제 해외 유튜버들 보면서 오히려 정말 더 많이 약간 만드는 원래 만드는 문화가 있지만 3D 프린터로 되게 만드는 재미가 많이 보였다고 느껴졌거든요. 특히 필라멘트가 진짜 다양해졌어요. 아, 그 계기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단순하게 색상 변화뿐만 아니라 뭐 돌리면 이제 매직 필라멘트처럼 색이 바뀌거나 뭐 레인보우나 실크나 안에 펄 들어간 거나 뭐 소비가 되니까 그만큼 필라멘트가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 해외는 진짜 다양하게 쓰기 시작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지금 마네킹, 에이넷 그 다음에 엔더, 푸르사 그리고 이게 필라멘트 그래도 필라멘트 시장이 뭔가 성장하지 않았나 해서 하다가 이제 뭔가 뱀부로 또 다른 도약을 시작한 3D 프린터 시장 그러니까 푸르사가 사실은 코로나 직전에 푸르사 XL이라고 하는 그래서 큰 네, 툴체인저로 해서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프린터를 내놓을 거다 발표를 해서 관심 가진 사람도 많았는데 그 코로나 시국에 제품 수급이 안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계속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몇 년이 한 3년 정도 지나서야 이제 제품을 받아서 조금씩 리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동안에는 변화가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사실 그 앞에 보론이 좀 있었잖아요. 아 보론 쪽은 약간 실제로 이렇게 메이킹하거나 약간 기술적인 좀 자부심이 있으신 부심이 있으신 분들도 아직은 물론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내가 설정해서 완벽하게 뱀부보다 더 빨라 뭐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런데 그 시장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영상 찾아보면은 그 어떻게 보니까 그 왜 벤치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항상 사람들은 그 3D 벤치, 배 모양이 테스터가 됐나요?
어느 순간서부터 진짜 네. 다 벤치를 뽑고 있잖아요. 저 처음에 입문해서 ANET A8 가지고 할 때는 저는 XYZ 큐브 가지고 캘리브레이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좋았던 게 한 2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벤치를 출력하려고 그러면 1시간 한 반 정도는 걸려야지 이게 출력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벤치를 가지고 출력 고속이냐 아니냐를 이제 보기 맞아요.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론도 보니까 뭐 10분 안에 벤치 만들기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제 출력 맞아. 품질은 별론데 기계만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벤치가 왜 테스터가 됐는지 사실 저도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여쭤본 거긴 한데 초기에는 그거는 있었어요. 벤치에 있는 모든 사이즈가 오버행 값도 그 브릿지 그리고 뭐 이렇게 좁은 영역의 출력 그리고 사이즈까지 디멘전이 있어갖고 그 XYZ 큐브 출력해갖고 20mm 딱 이렇게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잖아요. 그것처럼 네. 벤치도 각각 파츠 위치별로의 사이즈 같은 것들 디멘전을 캘리브레이션 할 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죠. 보통 전체적으로 잘 나왔다 이런 걸로 보는 용인데 벤치가 원래 배 모양인데 벤치가 좀 이상한데 아마도 벤치마킹 돌릴 때 쓰는 그런 컴퓨터적인 용어를 3D 프린터 세상에 가져와서 모델링 한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2017년 입문할 때부터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오래된 모델링이에요. 되게 오래된 모델링.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혜성처럼 등장한 괴물 같은 회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없는 시기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뱀부는. 그러니까 뱀부가 한 2년 반 정도 그 타임 스케줄 보니까 그 정도를 준비를 해서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3D 프린터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 활기를 불어준 것 같아요. 제조업체들이 다 고속을 이제 기본으로 내놓고 있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뭐 저속이냐 고속이냐 구분 없이 그냥 고속으로 지금은 얘기되고 있는 그 속도가 기본 FDM 속도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의 약간 미흡한 어떤 출력 품질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보강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FDM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빨라질지는 또 계속 사용을 하면서 알아가겠지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